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창훈입니다. 캐스팅이 안 되는 쇼호스트들의 특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매출이죠. 매출이고요. 매출이 좋지 않으면 바로 또 쇼호스트마다 다 이게 급이 있기 때문에 뭐 S급부터 A, B, C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안 좋으면 우선 캐스팅이 안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PD나 MD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 자꾸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쇼호스트의 캐스팅은 대부분 PD하고 MD에서 순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D, MD와 또 얼마큼 관계를 가져가느냐도 중요해요. 근데 그분들에게 아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과 원만한 관계,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애정도라든지 정말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. 방송을 하고 있는 쇼호스트와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선배와 후배, 후배와 선배의 관계. 방송을 하다 보면 누군가 몰입이 돼서 더 방송에서 더 나아갈 수는 있죠.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투덜대는 거 정도로만 보이고 누구나 다 방송에서 자기의 PR이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죠. 선배고 후배고 각자 이렇게 판이 벌어졌을 때, 장이 열렸을 때 본인들이 좀 할 수 있는 멘트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, 그게 또 선배의 역할이고 후배는 선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,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성입니다. 네, 인성이 별로면 언젠가는 집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. 그래서 첫 번째가 매출, 두 번째가 PD와 MD의 코어, 그리고 세 번째가 인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데요. 방송 잘하고 매출 좋으면 돼요. 성격 좋고.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.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다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어떤 캐스팅과 연관 짓는 거는 그건 생활을 함에 있어 투덜대임의 정도지 그게 캐스팅과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. 쇼호스트가 깔끔하고 좋은 건 그냥 매출입니다. 매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성. 캐스팅이 안 되는 쇼호스트,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. 그리고 방송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누구하고 같이 하고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시고. 경쟁 필요합니다. 경쟁 속에 협업이 있는 거예요.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